이제 거꾸로 아니죠? 아닌가? 한번 볼게요. 거꾸로 아닌 것 같다. 그죠? 안녕. 네. 오늘 제 생일인데,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오늘 일단 혼자 키게 된 거는 그냥 오늘 혼자 하고 싶었어요. 애들 같이 하자 그랬는데 오늘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키게 됐는데, 멤버들이 12시 되자마자 다 카톡 하나씩 보내주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일단 감동받았고 고마웠고. 근데 V앱은 혼자 한번, 저번에 혼자 한번 했었는데 그거 언제 또 해주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오늘 생일인 김에 한번 또 혼자 하려고 혼자 키게 되었습니다. 막 혼자라서 싫은 거 아니죠, 여러분? 옆에 노트북 있어가지고 이걸로 댓글 보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할게요. 일단 생일이니까 생일 노래 하나 틀까요? 생일 노래 뭐가 있죠? 생일 노래 뭐 있죠, 여러분? 생일 노래 뭐 있죠? 잘 모르나 봐, 내가. 커피 소년 노래. 커피 소년 노래. 이걸로 한번 틀어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처음으로 너에게 고백했던 이 노래, 너무 흔한 노래여도 빠른 비트의 싫어도 이젠 내게 소중한 이 노래. 태어나줘서 따라 부르고 싶은데 처음 들어봐서. 재밌다.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케이크 많이 이제 보내주셨던데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많이 케이크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서 꼭 올려드릴게요.
겨울 아이 제가 또 겨울인가? 10월 27일은 겨울인가? 요즘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겨울 아이 수지 선배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이거 음원이 아니네? 노래 좀만 줄여달라고요? 이 정도? 괜찮아요? 노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나요? 다른 멤버들은 아마 숙소에 있거나 영화 생활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쳐줘요 노랫소리. 알았어. 이 정도? 자체 스피커 줄여. 선물 많이 받았냐?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은 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가져와도 볼 수가 없네. 저 귀여운 척 안 해도 돼요? 귀여운 척 했다고? 자, 이 정도만 하고 생일 축하하는 이제 뭐 하죠, 여러분? 사실 막 계획을 가지고 온 건 아니라서 네,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추천곡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추천곡 같은 거 들어볼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역국, 미역국 안 먹었죠? 미역국 어떻게 먹어요? 오늘 공카 편지 읽었어요. 오늘 아직 공카 편지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에 남는 생일 말하기. 기억에 남는 생일 물론 이제 생일이라는 게 항상 다 기억에 남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기억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데뷔하고 첫 생일 때 이제 되게 많은 팬분들과 같이 생일을 보냈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뜻깊지 않았나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다시 생각해도 그때는 되게 행복했던 생일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요.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도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네.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줬어요? 볼까요? 아, 나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 아마 쿤 형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쿤 형이 제일 빨랐던 것 같고 안 보낸 친구들도 많아요. 네, 까먹은다 봐요. 오늘의 TMI. 나 방금 일어났다. 아니요, 웨이 보냈어요. 웨이 보냈어요. 혼자 있는 거는 애들은 괜찮다 했는데 제가 뭐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하겠다 그랬어요. 네, 애들이 안 온 거 아니에요. 네. 요즘도 작곡하느라 바빠. 작곡은 이제 다 끝냈는데 회사에 보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컴백 프랑스? 컴백 프랑스에서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콘서트가 아니고 컴백이면 무대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저 최근에 콘서트 미니팬미팅에서 민수랑 결이랑 같이 데이식스 형들 노래 불렀잖아요. 데이식스 노래 또 들어볼까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 다 좋아가지고 혼자야라는 노래 진짜 좋아요. 혼자야. 광고가 있네. 가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컴백 스포 할 게 사실 뭔가 결정된 상황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컴백 스포를 해줄 수가 없네요. 1분만 들어야 된다고? 노래 다 좋아요. 노래 다 좋은데 김은석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하는데 멤버들하고 선물을 주고받아본 기억이 연습생 때 말고는 웬만하면 없는 것 같아요. 다 챙기려면 저희가 멤버가 많다 보니까
다 힘들어요. 좋아합니다. 또 좋죠. 노래 다 좋아요. 네. 올해 목표는 뭐예요? 올해 목표? 올해는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가는 거. 그게 올해 목표예요. 별 탈 없이.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예인이한테 그때 옛날에 줬던 맨투맨. 네, 제가 예인이한테 맨투맨 선물을 했었죠. 그때 당시 생일이어서. 그때도 그때는 데뷔하고 바로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양꼬치 먹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 그러게요. 뭐 먹을까요?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생일이라. 맛있는 거 좀 챙겨서 먹을게요. 독일 기억나죠? 당연히 그 독일 갔던 것도 기억나고 프랑스 갔던 것도 기억나고 유럽 투어 갔던 것들은 다 기억이 나요. 요새 좋아하는 거? 요새 좋아하는 거? 요새 나 뭐 좋아하지? 여러분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원래 제가 잠이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잠이 많은 편이라 되게 막 20시간 잔 적도 있고 그래요. 다음 컴백 어떤 머리색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색? 그냥 검은색? 네, 검은색 하고 싶은데. 네, 흑발하고 싶어요. 차돌박이 떡볶이. 제가 떡볶이를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떡볶이. 맛 있으면 먹는데 맛있는데 떡볶이에 떡 같은 것보다는 어묵이나 뭐 계란 이런 거 김말이 튀김 이런 거 더 맛있게 잘 먹는 거. 흑발하는 날만 기다려. 거짓말. 내가 빨리 얘기해서 생각난 거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게 어렵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냐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어제 무슨 촬영했어요? 애들 그 뭐 촬영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쉬고 있었어가지고 멤버한테 선물 못 받았어요. 그만 얘기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저 닭발 먹고 싶어요. 닭발.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근데 남들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한 뭐 잣대가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저는 그 정도는 못한 것 같아요. 손 예쁘다고? 징그러운데?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뭐예요? 좋아하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주짓수 대회 은메달 받았어요. 오.
조용한 분위기 별로예요, 여러분. 조금 어떠냐? 뭐야? 감기 걸려가지고 나 지금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그죠? 저는 바로 앞에 나온다고 그냥 반팔 입고 다니긴 했는데 여러분들 꼭 외투 챙겨 입으세요. 아, 오늘 요즘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전화 연결 어떻게 해요? 대전 언제 와요? 근데 대전 한번 가야 되는데 부모님 뵈러. 그죠? 대전 한번 가야 되는데 저는 어머님은 대전에 계시고 아버님은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멀잖아요, 부산이. 그래서 엄두가 잘 안 나요. 부산은 친구도 없어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닐게요. 대전에서 기다릴게요. 제가 대전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맞죠? 집에 있을 건데. 음식 vs 팬들. 당연히 팬들 아니에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아이스크림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상큼한 거 땡길 때 있고 달콤한 거 땡길 때 있고. 요즘 날씨 롱패딩 각인가? 맞아요, 요즘 롱패딩 각이에요. 롱패딩 꼭 입으셔도 밖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꼭 입으세요.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롱패딩. 뭘 부르세요, 야 자꾸? 뭐 어떻게 불러요? 시끄럽게 하는 방법, 샤오 하니한테 전화하기. 아, 전화하면 시끄러워지긴 하겠다. 근데 핸드폰이 없어. 우신 오빠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롤모델? 롤모델은 저는 학창 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이제 대장님, 이제 네 박효신 선배님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그 영상 위치만 보면은 그게 어느 날짜인지까지 알았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어느 날짜고 어디서 콘서트를 했고 뭐 어디서 공연을 했고 막 뭐 어떻게 티켓을 발부했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았었는데 네 소울트리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다 까먹긴 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수는 아직은 대장님인 것 같아요. 네, 엄청 팬이었어요 진짜로. 세상 나상 야생화 나오는 날 그 막 기다리고 12시까지 아침 12시에 나왔는데 12시에 그거 기다리고 있다 노래 나오자마자 와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집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여행 많이 안 좋아해요.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시각적인 뷰에 대한 감동을 잘 못 받는 편이라서 네 그런 건 잘 안 좋아해요. 여행 가면은 먹을 거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거기 뭐 특산물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게 재밌지 가서 바다를 보고 행복해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 누구랑 갔냐가 중요하지. 부모님이랑 여행 가보고 싶은데 생일이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나? 생일이 끝나기 전에 곧 끝나지 않나? 그냥 이대로만 무사히 뒤에 인형? 없는데? 저 말하는 거구나. 저 인형 업텐션에서 좋아하는 거 우리 둘 중에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가사 좋은 것 같아. 아파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 없이 난 안 돼. 내 파트인데 잘 모르겠다. 맞죠? 네. 이 파트 진짜 좋아했어요. 제 파트인데 제가 좋아했어요. 네. 가사 좋잖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구나. 이게 왜 멤버들이 왜냐하면 왜 좋아하냐면은 저희가 한번 콘서트인가 팬미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르다가 왜냐하면을 부르다가 애들이 단체로 좀 울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똑같은 감정을 느껴가지고 야 왜냐하면 노래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왜냐하면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속도가 제한된다. 꺼지는 거 아니야?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올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 최근에 영화를 자주 즐겨봤던 게 위대한 쇼맨? 위대한 쇼맨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노래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규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규진이 되게 성격은 차분하고 좀 감성적이고 그런데 좀 급해요. 약간 나쁜 쪽으로 급한 게 아니고 뭐 대기를 해야 되면은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고 무대 준비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아이고. 그게 좀 너무 빨려가지고 저렇게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긴 한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한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내리기가 좀 애매한데 되게 순수해요 되게 마음속 한편에 좀 한켠에서는 이제 툭 치면 울 것 같은 아이 진짜 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건드리면 성준이는 되게 4차원이죠. 4차원.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생각을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요즘 들어서 좀 독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독이라면 독이고 좋은 점도 있고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대전에서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는 걸로 맛있는 거. 그래서 만나면은 뭐 길거리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릴게요. 드라마 보고 있는 건 없어요.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민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는 요즘 들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것 같아요. 부정적이었다는 건 아니고 되게 매사에 좀 긍정적이게 바뀐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배울 점도 많고 뭔가 착하네. 물론 내가 더 착하지만 그냥 착한 사람이래.
노래 좀 들려드릴까요? 막 다 들려드릴 수 없는데 MR 정도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네. 노래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럼. 노래를. 소리를 좀 키울까? 되게 발라드예요. 그냥 이 노래는 다른 노래는 좀 다른 느낌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제가 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다. 슬픈 노래죠. 가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그 헤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있을 거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언제 헤어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비 가사가 세상은 가끔 모르는 게 더 아름답다고,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 헤어질지는 우리가 언제 이별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앨범에 수록될지 모르겠는데 수록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잊혀져가는 시간 따라 이제는 안녕이라는 가사고, 제목은 가제긴 한데 오롯이 너에게, 오롯이 너에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대 되나? 아 끝났네. 내려서 못 부르겠다. 제가 작곡했는데 너무 높아서 제일 못 부르겠어요. 제 파트 아니에요. 멜로디만으로 속상하다고요. 뭐 이런 노래구요. 두둔 잘 뻔했다고? 잠이 안 되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죠?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곡? 저는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곡 되게 많죠. 노래할 땐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가사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가사는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은 이어져 있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 곁에 여전히 있어주는 너에게 난. 혹시나 정말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없게 되면 여전히 마음속 오롯이 남아있을 거야. 우리의 헤어짐이 언제일진 몰라도 그때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 그리고 사비로 넘어가고 그대여 울지 마오. 세상은 가끔 모르는 게 더 아름답죠. 그대가 있어서 괜찮았어. 오롯이 너여서 고마웠어. 잊혀져가는 시간 따라 이제는 안녕. 이라는 가사가 있죠. 되게 높아서 다른 노래도 들어볼까요? 단인지 짠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마 짠일 것 같은데 단 하고 싶긴 한데 요즘 뭐야 멈췄나? 아니지. 나는 단 하고 싶긴 한데 우리 짠일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갬성 너무 좋아해. 갬성 갬성 이런 갬성 좋아하세요? 노래? 생일 예뻤어? 예뻤어 앞에 한번 불러드릴까요? 벌스만 불러드릴게요. 콘서트 때 이후로는 이제 제대로 불러보기 어렵죠. 아아아 지지지 아 치아레나 자다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예감이가 작가되었어요. 했는데 못 들으셨죠? 이렇게 했는데 원래 미니 팬미팅에서 이거 됐었는데 못 됐어요. 좀 화음도 다 했었는데 아마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너무 빠졌어. 민우 너무 좋죠. 우리 노래 불러드렸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 노래도 잠깐 불러드렸었어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진짜 좋아할 겁니다. 아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다. 이거 하나 몰라. 이 노래 알아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제목이 되게 제목이 키스 먼저 할까 OST인데 이거 했었어요 팬미팅에서. 네. 머리 언제 바꿀 거야? 머리 컴백하면 바꾸겠죠. 지금은 네, 왜 이상해? 그냥 이런 무난한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배터리 20% 남았네. 25% 썼어요. 네.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있나요? 응? 도신이 우주에서 제일 좋아. 우주에서? 비투비 선배님들 노래? 비투비 선배님들 노래. 어, 이 노래 알아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옛날 연습생 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진짜 좋아했어요.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랩도 다 왔어.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주 신도다 버리고 두 번째 고백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생각할게 멋지게 나 변할게 오늘부터 다시 말할게 겨우 아직 너처럼 멋진 사랑을 해볼래 너 위에 방 안에서 뒤로 막혀 고백 연습 너만을 위한 세레나디 노래도 연습 너 마저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자 서툰 편들 쓰고 거대한 고민은 공급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도 그토록 꿈결같던 시간도 모두 전부 나 잊을 수가 없는데 All day 너만 생각해 어제 너 밤을 새워 내 girl 가슴이 답답해 잠못 이루는 밤에 어떤가요 틴타평들 노래 틴타평들 노래는 이거 좋아했어요 잘 지내 닐 영수로 오 멋있다 닐리언 음색이 너무 좋잖아요 난 오늘은 따라하기 힘들어 맨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게 솔로곡에서 그게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노래가 잘 부르시는 게 완전 좋아했는데 뭘 좋아해? 엠블럭 선배님 노래 엠블럭 선배님 노래 다 알죠 저도 전쟁이야 오 픽서 선배님 픽서 선배님 노래도 다 좋죠 픽서 선배님 노래 아이돌 하기 싫은가? 그거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제목이 신기하잖아요. 아이돌 하기 싫어. 아이돌 하기 싫어. 아트 백만이 그거구나. 되게 So beautiful. 100% 형들 노래는 퇴근길이랑 전화 좋아했는데 전화 들어볼까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너무 어서
100% 형들 노래예요. 100% 형들 노래고요. 또 있나? 제가 좀 밴드들 좋아하는데 엠플라잉 선배님들 노래는 저는 이거 뜨거운 감자 좀 신나는 거 좋아해요. 이거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이거 되게 신나거든요. YG 전자 즉 YG 전략 다루고 아이고 야 근데 형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감자요. 다시 태어나면 감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기까지 조명이 많이 비추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 다들 밤에 감자야 남자야 절대 식진 않을 거야 나는 뜨거운 감자니까 여기저기 빛나자 모두 hello 좋아하고 장르는 안 가리고 좋아합니다. 이거 알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빠져가지고 맞아 D6 선배님들이 선배님 아니면 형들이 그냥 데뷔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네.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보다 일주일 늦으셨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플라워 그거 그 선율이 환희 왜 한 거? In my flower 다다다다단 다다다 In my flower 다다다다단 다다 노래 좋던데요. 잠깐 전화 왔었는데 안 끊겼죠? 잠시만요. 방금 결이한테 전화 왔었는데 결혼해서 전화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은 이기적이지만 제가 하는 거 듣고 가시죠. 잠시만요. 결이랑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이거 핸드폰 이거 될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수야. 여보세요? 왜 안 들리니? 자기가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는 거지? 이따 안 볼 건데. 아, 숙소에서 보자고. 마지막은 저희 노래로. 저희 노래 아니구나. 제가 한 노래로. 오늘은 그냥 쉴 것 같아요. 어디 안 나가고.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은 이어져 있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 곁에 여전히 있어주는 너에게 나 혹시나 정말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되면 여전히 나서 너로시 남아있을 거야. 이제는 언제일지 몰라도 높아 멤버들 들은 친구들도 있고 못 들은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 랩이에요. 여기는 좀 아무 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애교 안 할 거야. 애교 왜 할 거야? 왜? 왜 할 거야? 뭐야? 왜 안 할 거야? 퓨처 느낌 나는 것도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기 파일이 없나? 파일이 없나 봐요. 파일이 있으면 들려드리는데. 3초 이상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잠시만. 눈이 두 개라고? 눈 두 개지 당연히. 눈 네 개야 그럼? 멤버들은 몰라. 어디 있겠죠? 손 몇 센치예요? 앉아봐서 모르겠네. 근데 손 되게 큰 편이에요, 저. 빠져가지고는 빠빠빠 빠져가지고 나 진짜 미쳐가지고. 그 노래 좋아요. 그 노래 마지막에 부르면 되게 신나요. 지금 이 순간에 또 파고들어 후후후후후 하하 헤어질 때 내게 문을 났을 때. 여기 없나 보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뱅크. 랩 잘하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 두 곡 정도 듣고 저는 가볼게요. 추천해 주시면은 그거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틀어드릴까요? 뭐 틀어드릴까요? 두 곡 정도만 듣고 갈게요. 오늘 밤에도 생방해달라고? 힘든데 그건? 자야지. 빨리 먹고 싶다. 아니, 환희 버전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그래. 환희 버전 전화 받지 않는 너에게 들어드릴게요. 환희 버전. 오, 잘했네 환희. 중간에 말 나와. 잘했는데 환희? 우리 환희 노래 잘하네. 우리 환희 노래 잘했네. 그죠? 노래 잘했어. 나를 본 채 좋지 않아도
그대로 그대로 아니 아닌데 그대로가 좋아 이거 우리 거 네, 제아도 잘하진 않아요 하늘 훨씬 잘하죠 그럼 제아 메인 보컬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노래가 이대로랑 헷갈려요 맞아요 이대로 이대로 언제까지 우린 이대로 이게 이대로고 그대로가 좋아 님 맨 얼굴이 좋아 이게 그대로죠 근데 다 둘 다 말 돼 그대로 그대로 언제까지 우리 그대로 이거랑 이대로가 좋아 내 맨홀 똑같아 가서 좀 비슷해요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and it go just go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 선배님 노래 다 좋아해서가지고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박효신 선배님 노래는 이게 Beautiful Tomorrow라는 노래인데 도리도리네. 이 노래 듣고 마지막 곡 듣고 갈게요. 저도 오늘 VM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일이라서 했는데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려지지 않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렇게 나 사랑하고 번이고 몇 번이든 네, 박효신 선배님의 Beautiful Tomorrow라는 Tomorrow 아시타 또 한 번 원망하고 미워한 내가 미안하고 눈 커서 부러워요 하는데 눈 큰가? 커? 좋아해요 아직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대로 불러 우리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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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까먹어가지고 못 불러줘요 그거 이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 들려드릴 뻔했네 이거는 저희가 그 최근에 작업했던 곡인데 좀 퓨처 느낌 뭐
이런 노래예요. 네. 이도 되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가사 있어요. 멜로디도 다 있는데 불러드릴 순 없어가지고. 장난이에요, 장난. 퓨처 베이스 좋아요, 근데 퓨처 베이스 맞아요. 이제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갑자기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왜 혼나? 내가 한 건데. 내가 뭐 들여준 게 잘못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음원 유출도 아니고 내가 한 건데. 에이 회사를 어떻게 이겨요 제가 진짜. 살짝 겁나긴 하는데 저 혼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텐데 왜? 머리색? 갈색인데. 일단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곳곳에 제 사랑 많이 뿌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가지세요. 저는 이만 쉬러 가볼게요 여러분. 너무 손키스? 생일 축하하고 배 터지게 먹어요. 네, 배 터지게 먹을게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어서 직접 찾아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브이앱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오늘 마무리 잘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즐거운 시간 되세요. 즐거운 시간 되라고 뭘. 어쨌든 안녕.